네. 그 가슴이 엄청 뛰거든, 내가? 네.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심으로 되게 느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. 자꾸 한 번씩 가슴도 되게 두근거리고 막 이런 어떤 기운들을 조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가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. 자, 친가줄로 들어오는 공덕이 무너진 집안이다. 이런 기운에 있어서 자, 23, 그러니까 22살 이후로부터 23, 4, 그리고 좀 넘어서 5에서 넘어가고, 그러니까 본인의 심적으로의 안정이 거의 많이 들지가 않는다,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. 본인의 마음의 안정이 안 들고. 그리고 나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,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. 그냥 한적한 데 좀 가고 싶구나, 약간 그냥. 아니 근데 아직 젊은데 뭔가 생각이 굉장히 뭔가 자꾸 의지력이나 어떤 열정, 생긴 거 누가 생긴 거 보면 굉장히 그런 의지나 막 열정, 뭔가를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사람처럼 생겼잖아.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없어 보인다? 그럼 자꾸 어린데 시골 같은 데도 가고 싶고 막 뭔가 그게 좀 자꾸 놓고 싶다? 약간 이런 마음을 자꾸 들거든. 그때 조금 나가고 싶고. 네. 사람 없는데 살고 싶고. 그런 마음이 계속 들지? 네. 근데 난 시골이 먼저 보이는 거야. 뭐 그런데 자꾸 가서 막 좀 있고 싶고 막 이런, 뭔가 아직 어린데도 자꾸 더 나이 들어야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. 맞아요. 네. 제가 조금 도시에 좀 살았었는데 사람 좀 보기가 싫어서 그냥 시골로 왔거든요. 아, 시골에 있어 지금? 네, 현재 시골에 살고 있어요. 아, 부모님이. 아, 여기에 살고 있어. 네. 이게 지금 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? 한 뭐 1년은 넘었을 거예요. 1, 2년? 네. 근데 거기 가서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. 거기 가서 어쨌든. 네. 근데 공허함? 또 거기 가서는 되게 생각만 더 많아지는 것 같고, 그 공허함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? 네. 내가 어쨌든 피해서 뭔가를 왔는데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? 자, 친가의 할아버지 선산 어딨어요? 제가 선산이요? 할아버지 어디 계셔? 친할아버지. 네. 조금 떨어진 시골이에요. 그 우리 여기 본인 같은 경우는 친가의 주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했잖아. 자, 네. 여기서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본인 같이 조금 이게 뭔가의 그 공허함, 그 삶에 대한 이런 공허함이나 그리고 네. 안 풀렸던 분인 것 같아, 이 남자분이. 그러니까 좀 내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잖아. 그러니까 네. 자기가 그걸 오롯이 좀 다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, 그 생각.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형태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, 그러니까 내 생각인 것 같다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는 과연 내 생각일까 아닐까라는 어떤 의문점도 생길 것 같아.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가, 왜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지라는 의문점이 계속 드는 것 같아. 어릴 때, 근데 나이가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잖아. 전부터. 그 전이, 근데 내가 봤을 땐 어떠한 그 26 넘어야 돼. 그, 자, 23살부터 본인의 운기가 바뀌기 시작하고, 자, 단절, 25 조금 괜찮아지려면 또 파장이 또 들으라 그러거든. 그러니까 계속 단절이야. 처음에, 초기 때. 내가 뭔가를 어떠한 걸 하더라도 계속 끊김이 들어온다는 거야. 그러니까 마장같이 들어온다는 거야. 내 어떠한 모든 환경에 있어서.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마음에 어떤 병처럼 날 가두는 그런 시기가 또 오고, 이걸 지금 계속 겪었던 걸로 난 지금 보이거든. 본인의 운기에서 이제 28 넘어서 요 시기 넘어서는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난 보이거든. 28 넘어서? 응, 넘어서. 이 9수, 작년수에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때부터 계속 풍파를 겪었다고 보시면 돼. 그런 마음들을 계속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. 나는 궁금한 게,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? 계속 시골에 있을 거야? 계획 게 없어요. 네. 하고 싶은 건? 없어요. 얘가 딱히 없어요. 정말 없어요. 지금 뭐예요, 여기서? 그냥 일하고 있어요. 농사? 아니요. 그러면? 발전소에서 다니고 있어요. 발전소? 네. 발전소? 네. 얼마나 됐어요, 여기서 일한 지는? 지금 조금 6개월, 7개월. 결혼할 마음은? 결혼 마음은 지금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는 좀 결혼을 일찍 해야 될것 같아. 저요?
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가정을 네. 조금 꾸려야 괜찮을 것 같아. 옆에 자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. 어? 옆에 자리자가 좀 있어야 본인의 그런 마음에 좀 안정이 생길 것 같아. 어? 네. 그리고 종교가 어떻게 돼요? 저 종교 무교예요. 절에 왔다 갔다 할 마음이 있어요? 좀 내 마음이 좀 심신이 안정된다 그러면? 생각을 안 해봤어요.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. 그 절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이에요. 거기 다니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네. 내가 마음이 좀 막 그럴 때는 한 번씩 절에 가서 네. 내 마음을 좀 풀어놓고 그러니까 이럴 어떤 종교적인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어? 네. 그래서 그냥 조금 마음 좀 그러면 거기 근처에 절 있을 거 아니야. 네.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뭐 초한자루 켜고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.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또 돌아오고 그냥 이런 거를 한 번씩 해보면 분명히 본인한테 이 불안감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. 이 공허함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. 어? 아, 네. 이 친가 쪽에 그 불도 기운이 많이 세거든. 친가 쪽으로 윗대가 이 불교 집안이야. 어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세요. 세게 들어와 본인한테. 어? 네.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라는 거거든요. 그 기운을 타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본인이 뭔가 이렇게 의지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.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의 인생에서 어쨌든 간에 나에게 자꾸 의문점이 생기고 어? 그리고 내 인생에 자꾸 의문점이 생기고 또 내가 이 가야가는 그 방향성 대해서 계속 어떤 게 뭔가 없잖아. 네.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을 보살펴야 돼. 어? 본인을. 근데 핀을 자꾸 놓고 이렇게 푸는 느낌이야 자꾸. 근데 지금 1번은 그건 것 같아. 내 마음, 내 이 심을 다스려 주는 게 필요해. 이 기운을 가만히 네. 있으면 변화는 없습니다.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계속 가게 되면 그게 사주팔자라는 거예요. 내 인생의 팔자가 왜 사주팔자 정해져 있는데 틀을대로 가느냐. 내 성향이 내가 변함이 없고 내 고집이 있고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그 누구에게 와도 내가 어차피 내 성향은 이걸 선택하니까 사주팔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, 이해했어요. 그렇게 먼저 시작하시면 분명히 네.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. 저 혹시 정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도 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 신이 있나요? 저한테? 다른 분들은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요, 없습니다. 분리신명이 없어요. 자, 친가의 줄맥을 굉장히 많이 타고 공덕이 무너진 집안에서 무당이 나올 수 없다.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입니다. 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거 다 조상들이 앉는다. 자, 조상들도 못 닦은 조상들이 앉으면 바보 되고 병신 돼요. 어? 네. 사람이 힘들면 항상 그런 기운에 빠집니다. 예? 그리고 기운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끝이 없어. 자,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종교인의 사주는 맞아. 그래서 내가 종교로 가지라 하잖아. 근데 그 종교인의 사주는 내가 목사, 그러니까 무당 이런 걸 해야 되는 종교인의 팔자도 있지만, 어? 내가 그런 어떠한 심적 평온을 갖는, 어? 종교인. 꼭 그분들만 종교인이 아니잖아. 내가 거기서 믿는 신도 종교를 갖는 거니까.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. 필요해요. 필요해서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거고, 네. 신내림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정신 차리세요. 네? 일하신다 그랬잖아. 네. 발전소 갔는데 누가 봤는데 저 사람 가족이 어떻게 될 것 같아. 이런 것까지 보여야 돼요. 아닙니다. 그 어떻게 진단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. 저의 점사는 절대 아니고요. 네.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네. 그만 생각하세요. 그 생각은 내가 정말 본인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7, 8명이 신가물이 있다니까. 근데 신가물도 자 여기 오는 사람 중에서 내가 신가물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의 풍파가 미친 듯이 많아야 돼. 우리 드라마 한 두세 편은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풍파가 많아야 그때 돼서 신가물입니다. 근데 신은 받지 않으셔도 돼요. 신가물은 신을 받지 않는 그 밑에 그 정도에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야. 직감, 성향 이런 직성들이 있는 사람. 근데 내가 뭐라 해서 본인한테 신가물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하죠. 그 정도까지 아니세요.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어?
그것 때문에. 근데 그게 아니라 성향 때문에 문제라니까? 그래서 그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응? 네. 난 되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본인이 이 맴도니까 자꾸 이 맴도는 거 내가 깨주고 싶어. 근데 오늘 한번 만나서 깨진 못하겠지만 제발 아니니까 노력하세요. 아직 어리시고 멋지게 사셔야죠. 네?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제 말대로 꼭 한번 해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궁금했었거든요. 제가 몸이 너무 좀 힘든 게 자꾸 신 때문이라고 하길래 그거 해답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. 네.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풀리긴 했어요. 제가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답이 나왔으니까. 이제 절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인사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왔다 갔다 그런 거라도 한번 시도를 해봐라. 아, 네.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. 네, 그렇게 해보려고요. 네,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요, 일단은.